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야구예요. 분바 보스. 자 여러분, 아 오랜만에 제가 감탄 한번 하겠습니다. 이게 죄송합니다. 오늘은 정말 감탄 한번 하겠습니다. 요 근래 봤던 배트 중에 최강의 배트입니다. 협찬 좋죠? 해피 스포츠! 이 붐바 이 전 버전 있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이제 뭐 내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. 내구성만 다 잡았습니다. 정말 최강입니다 여러분. 자 디자인 갑니다. 디자인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붐바의 디자인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이번 거는 정말 최강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요거. 요 핑크색 그 리본이 네. 원래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뭐 어떤 그런 기념 의도치 않게 약간 그런 것도 된 건가? 네,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제 마더스데이를 컨셉으로 한 거죠. 근데 이게 마더스데이 마크래요 전체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. 그리고 여기 이제 우레탄 노장이에요 여러분. 겉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다른 배트하고 좀 많이 달라요. 고무 재질 느낌이 나는 맞아요, 예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자 그리고 좋은 거 뭐냐면 그립이죠. 이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. 도돌도돌도돌 이렇게 나있는 이 그립감이 딱 졌을 때 그 일체감 같은 거. 요 그립만 따로 사서 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좋은 그립이에요. 끝머리는 저번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그랬지만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. 이 노브 같은 거. 진짜. 예. 네. 캡도 한번 볼까요? 네. 캡 보면 캡도 이렇게 하얀색 캡.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. 예. 보시면 약간의 캡하고 약간. 여기 사이에 약간의 캡의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.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근데 디자인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네. 붐바에서 나오는 신발 또는 뭐 이런 제품들은 다들 이렇게 디자인을 핑크를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. 네, 잘 만들어요.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느껴지는 썼죠. 네, 대박이죠. 고해 갑니다. 793 됐다. 제발 29 그럼 뭐야? 이들타. 저는 원래 약간 탑 밸런스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실제 칠 때 이거 정타가 안 나겠는데 싶은데 정말로 정타가 빡빡 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해요. 대신에 똑딱이 타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어쩌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좀 더 장타라든가 그쪽 위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강추드립니다. 제가 시합 때 몇 번을 써봤습니다. 정말 어떻게 날아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우아우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볼! 아 역시 살짝 맥힌 것 같은데. 오호. 우와 빗맞아도 안타라는 게 이런 느낌이랄까요? 야! 와. 자, 여기까지. 자, 맞으면 넘어간다라는 말 누구나 못 쓰겠습니까? 그죠? 유소년 배트로 맞아도 맞으면 넘어갑니다. 10만원짜리 배트를 쓰나 100만원짜리 배트를 쓰나 똑같아요. 그죠? 그 말에 대한 것. 하지만 이 배트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, 잘 안 맞아도 잘 나가요. 배트 리뷰 막 이러면서 막 좋다 막 이런 거 갖고 불쾌하신 분들 많은 거 아는데요, 이번에 한 번만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2020년도에 거의 뭐 폭풍입니다 이건. 근데 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저하고 스펙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 배트 가지고 갔는데 뭐 홈런도 안 나오고 안타도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. 2-3번 치고 있는 전형적인 똑딱이거든요. 1번 치잖아. 그거나. 너 3번 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내가. 그래요? 네. 좀 3번 좀 넣어주세요. 아이고야. 아우. 아우. 손님 있어? 끝에 맞았는데요. 아파? 아프네. 손흘림은 있네. 손흘림은 있구나. 오. 오케이.
오케이. 오케이. 오, 씨. 오케이. 아야! 다보리가 닭피디의 최애 배트. 군바. 쳐보겠습니다. 군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반발력 확실하죠. 조금 탑에 가까운 미들탑인 것 같은데 힘 안 주고 때려도 확실히 멀리 멀리 가요. 아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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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케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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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쳐본 바로는 빗 맞을 것 같은데 빗 맞았다 생각을 하는데 정타가 나와요. 방망이 컨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. 중급자분들보다는 초급자하고 고급자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방망인 것 같아요. 배럴이 크다 보니까 맞추는 느낌으로 치면은 충분히 안타들을 많이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급자분들은 홈런도 장타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먹히는 거는 다섯 개라고 따지면은 한 세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카본 배트는 기본적으로 다 좋겠죠. 안 좋은 배트 뭐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분바는 CF라든가 뭐 이런 고스트라든가 이런 배트들처럼 붐업이 이르지 않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여줍니다. 근데 이게 모든 배트들이 그렇다시피 주관적인 거예요.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배트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 맞을 수 있고 타격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늘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스윙 궤적을 찾으면서 그 배트가 그 스윙 궤적과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보시면은 닭피디가 치는 것과 뭉자가 치는 것 그리고 우리 나영 코치님 치는 것 제가 치는 것 전부 다를 겁니다. 치는 모습들을 확인하시고 요런 스윙이 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스윙인데 얘는 좀 잘 치는구나 얘는 좀 잘 맞는구나 그럼 나하고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늠자 역할을 좀 해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파괴력 부분에서는 1등입니다 1등. 제가 먼저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구 속도 재주세요. 페게로 선수가 타구 속도 몇이었더라? 61. 에이, 그거밖에 안 나와? 43. 에이! 오, 84. 오, 오! 제가. 오! 오, 85. 오,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? 너 잘 맞추냐? 미쳤다. 우와! 우와! 되게 잘 나가. 왜 이렇게 잘 맞추냐? 우와! 뭐야? 와 이거 진짜 좋다. 우와! 우와! 자 정말. 나. 오. 스타일. 오. 우와! 와 뒤진다. 살짝 맞았는데 저기까지 가네. 영상으로 보셨죠? 짠. 이 몇 온스예요? 33입니다. 아 제가 32인치에 27온스를 쓰는데 좀 더 무게가 나가는 게 느껴지고 대신에 맞았을 때 비거리라든지 이제 맞았을 때 손 느낌은 확실히 더 좋은 이거 저건가요? 카본? 카본. 아 어쩐지 좋습니다. 이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여기서 네, 1할 타자 1할 타자 네,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. 그렇게 못 치는 타자예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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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유색 배트인데 유색 배트. 와.
오케이. 생긴 거랑 좀 다르게 좀 민첩하게 배트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원래 배트 되게 묻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되게 잘 쳐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네요 이 배트.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. 예, 장점은 무시무시한 비거리, 무시무시한 반발력입니다. 파괴력. 그냥 최강의 반발력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. 그냥 홈런 내려고 그냥 만든 배트예요. 단점은 무겁습니다. 그렇게 많이 무겁나? 단점이라고 할 정도로? 그러니까 좀 가벼운 배트들을 선호했던 분들이라면 좀 무거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박수영님이 무거운 걸 좋아하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전 무거운 걸 좋아해요. 본인이 느꼈을 때. 예, 예, 제가 좋아할 만한 무게 정도가 돼요. 아. 예, 저 진짜 무게는 무거운 게 아니죠. 793g이면 그냥, 느낌이... 그냥 정 무게인데 딱 들었을 때 밸런스가 위쪽에 빡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립니다. 이렇게, 그죠? 약간 무겁다는 느낌 팍 들어요. 그거 말고 뭐 단점이 없습니다. 자, 가격입니다. 얼마인가요? 29만 9천원입니다. 그래서 단점이 없습니다. 카본 배트가 거의 알로이 배트 수준의 가격입니다. 이러면요, 저는 이거 삽니다. 어, 그럴 것 같아요. 네, 무조건 이거 삽니다. 디자인도 일단 너무 예뻐서. 네, 저희 이제 리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들이, 박 사장은 모든 배트들 갖다 놓고 다 좋다 그러면 어떡합니까? 이런 얘기 합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좋습니다. 와, 감탄사를 오랜만에 한번 팍 터뜨리는 그런 배트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분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의 파괴왕이 될 겁니다. 구매는 해피 스포츠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려요. 여러분, 분바였습니다. 분바 보스. 보스.